이맘때가 되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 나눔 소식이 잇따르는데요. 청주 용화사는 평소 관심과 도움을 받던 세터민과 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김장을 함께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대전지사 이경진 기자입니다. 청주 용화사가 22일 소외 계층에 나눌 김장을 담그느라 분주합니다. 이맘때면 김장 나눔 소식이 활발하지만 용화사 김장은 조금 더 특별합니다. 지역 이탈 주민이 김장에 동참해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10년 넘게 지역 복지에 앞장서고 있는 용화사는 3년 전부터 세터민 가족과 김치를 함께 담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취약 계층에 김장김치와 쌀, 연탄 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1200여 포기는 우리 관내의 불우한 복지시설, 또 세터민, 또 관내 독거노인 이런 분들에게 같이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용화사는 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한편 사회의 일원으로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비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장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가족과 함께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이해하는 폭을 넓히는 데 저희들 염원을 담았습니다. 이탈 주민들은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나눔을 실천하고 또 본인들 가정에 필요한 김장도 직접 담가 두 배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나눔 행사를 해서 저희 조그만 마음도 나눌 수 있고 이런 기회가 찾아서 저희 너무나도 좋습니다. 용화사 김장은 어려운 이웃의 자비를 나누는 한편 이탈 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의미를 더했습니다. BTN 뉴스 이경진입니다.